안녕하십니까. 한국지능업체입니다. 자, 오늘이 5월 6일입니다. 여기는 창녕군 계생면입니다. 여바튼, 저랑 같이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 형님. 그 형님 맞습니다. 마늘 보니까, 여바튼은 물이 없네요. 이야, 역시 이 계생면은 이렇게 땅이 좋은 것 같습니다. 현재 뭐 마늘은 색깔이 참 좋네요. 이제 수확 시기가 다 돼가고, 마늘이 참한 것 같아요. 자, 형님이 요렇게 분소호수를 까셔가지고, 관주용 비료죠. 저렴한 NK 비료. 그거를 요렇게 밀어 넣어서 마늘 이제 생육을 관찰하고 계십니다. 테스트 상당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. 그래서 마늘이 그 주화 있죠, 그 씨 작은 거. 네, 통마늘 말고 통마늘 옆에 붙은 그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. 네, 그걸로 해서 이렇게 마늘을 키워놨습니다. 이제 손가락. 제가 마늘 재는 장비 한번 꺼내볼까요? 자, 라이터입니다. 요거. 자, 지금 현재 뭐 떼궁은 큰 의미가 없는데, 그래도 이 떼궁 보니까는 굽 비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. 밑에 한번 볼까요, 마늘? 우와, 이 형님 도대체 뭘쓴 거야? 이렇게 보면 마늘이 잘돼 있죠? 마늘은 잘 크고 있습니다. 자, 이 형님이 뭐 계생면 쪽에서, 뭐, 농사로 치면은 제 생각엔 1등, 2등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만큼 이제, 테스트 많이 하시고 실력도 되게 뛰어나신 분입니다. 다른 분보다 한두 발짝 세 발짝은 빠르신 형님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요렇게 요 밭대기가 8평 조금 넘습니다. 보면 마늘은 거의 균일합니다. 요렇게, 아이고, 물이 있네. 이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이렇게 보면 마늘이 거의 균일합니다, 사이즈가. 거의 균일해요. 올해 요렇게 지금 관주용 그 비료를 이렇게 관주로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, 형님이. 저도 하려고 했는데, 제가 작년에 워낙 돈을 벌지 못해가지고,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지는 못했습니다. 요게 지금 결과가 어떨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만약에 요게 괜찮으면, 제 창녕 마식입니다. 보통 뭐 1600이나 1650이 비닐을 쓰십니다. 그 다음에 이 주관 거리는 69. 조관 거리가 69. 그 다음에 주관 거리가 보통 11cm나 11.5. 요게 대부분 창녕에서 많이 씁니다. 그런데 만약에 요런 관주용 비료가 들어가서 효과가 있다면, 제 생각은 한 8구나 19 정도 해야 될것 같아요. 밀식, 완전 밀식으로. 그리고 주간 거리는 9cm. 이렇게 해보면 양이 엄청나게 나옵니다. 근데 대신에 마늘이 균일하지가 못하겠죠. 뭐 하나가 크다면 하나가 작고,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, 이렇게 관주용 비료로 해서 뭐 전기 전도율 EC 비료값이라 하죠. EC만 맞춘다면 물 관리랑 요런 밀식 재배가 가능하리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또 왔는데, 안타깝네요. 여기 보면 녹병이 왔습니다. 대서마늘 녹병. 녹병이 보통 뭐 발레스병이죠. 근데 이게 보통 뭐 양분이 많이 조금 부족하면 이렇게 녹병이 옵니다. 녹병 오니까 여기 포자 보이시죠? 딱딱한 거. 새가 녹슨 것처럼 녹슬었다 해서 녹병입니다. 이게 보시죠? 뭐 홍산마늘도 그렇고 대서마늘도 그렇고 뭐 육종마늘도 그렇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양분이 조금 부족하면 이렇게 녹병 옵니다. 녹병 오니까 마지막 수확하시는 날까지 양분 관리 잘 해주시면, 마늘 농사는 대풍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.
자, 오늘 이렇게 마늘밭에 와가지고 여기 또 주와 마늘 네 한번 또 재배 지금 보고 이렇게 영상도 마무리 할게요. 자, 감사합니다.